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님으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처음 역대상 설교를 한다고 시작하였을 때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들은 말씀처럼 모든 이름들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이름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23명의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1도 갈 때 레위기와 같은 또 이러한 가계도와 이름들이 나올 때 그냥 수루룩 읽고 지나갔던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시간에 통하여서 이 이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또 듣고 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또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역대상을 읽으며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잖아요. 이전에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찾아서 또 보았던 것들도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텐데, 이 역대상 말씀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이 이 기대감으로 역대상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상을 들어가면서 역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원래 역대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여서 역대상과 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옛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는 황폐되어졌고, 더군다나 남유다는 바사, 즉 페르시아에 예속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질문들을 하였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돌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언약의 유효한가, 약속은 계속되어진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을 쓰기 위하여 에스라가 썼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이나 열왕기와 같은 시기에 역사를 다루었지만 그 내용은 기록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역대기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실패한 자리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기억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던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70년간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긴 거리를, 넉 달이 넘는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70년간 다른 나라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다른 나라에 살았다면 삶의 터전도 그곳이고 가족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넉 달이나 걸려서 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과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삶의 터전에서 무너져 있는 그 백성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망했던 나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해야 될 때라고,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9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부른 이 노래는 역대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실수,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왕의 역사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역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어떻게 약속하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옛날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며 살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공백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모르는 세대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실패의 자리지만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가기 어려운 이스라엘을 감사하게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갔던 것이 12년 전인데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듬성듬성 있던 집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종교인 유대인들이 되게 까칠하게 이방인들을 대하는데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오랜만에 그 12년 만에 간 이스라엘을 보는데 여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보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한 것은 제가 영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보는 시간이었고요. 동일한 것은 12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이 성지가 많잖아요. 그 성지에서 그 이전 세대, 아비 세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은 어떤 곳이다, 이것은 어떤 곳이다 그렇게 상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년 전에 시온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던 그곳에 갔을 때 그 나이 또래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하게 한참을 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이스라엘 선교사인 친구에게 무슨 대화를 이 땡볕에 저렇게 열심히 하냐, 무슨 대화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통역을 해주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를 갖자 계속해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할 때 나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큰 눈을 꾸벅꾸벅 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이곳에 이런 것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부모가 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의 또 저력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나의 사랑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자주 잊습니다. 사람과 한 약속도 자주 잊고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는데 그 기도 후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절은 다르지만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니 왜 다시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까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너의 마음의 상처, 상황, 형편, 과거에 실패했던 너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그 모든 상처와 경험들이 굴러갔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이전 일은 기억할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와 함께했던 지난 일, 나와 함께 맺었던 약속,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고 이루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러한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약속, 그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같고 힘이 들지만 내 생각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 약속,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던지 우리가 청한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장은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어떠한 설명이 없고 이름만 가득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레, 야렛 이렇게 계속 이름이 시작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름만 계속 읽었습니다. 빠르게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름을 계속해서 읽는데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디 그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에서 방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내내 이렇게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문득 이 말씀을, 말씀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를 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절에 뭐 3명, 2절에 3명, 이렇게 3명씩을 나눴나, 이런 절을 구별하여 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는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 같지만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새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작아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기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장 1절, 오늘 1장 1절의 첫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하실 때 어떠한 마음일까 묵상을 해보았어요.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으셨다, 기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찬양 사역자인 김보규 씨의 그땐 우린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용은 아담을 만들고 그 마음을 가사에 적어 쓴 내용입니다. 듣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런 찬양이 있다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들어보시기를 또 추천합니다. 가사가 널 사랑해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불렀던 내 아이 하루 널 보고 계속 웃지 어쩜 너는 나를 꼭 닮았는지 눈, 코, 입 정말 모두 나를 빼닮았어 볼수록 흐뭇했지 번져가는 미소 속에 나는 또 생각하지 역시 넌 날 꼭 닮았어 아담 처음 토끼라는 이름을 지은 넌 칭찬을 기다리는 기대에 찬 모습에 난 너의 머리를 쓰다듬지 귓가에 속삭이지 참 잘했다 아들아 난 에덴을 걷고 때론 우린 풀밭을 뒹굴고 밤이 되면 별들을 헤아려 내가 자격이 없다면 내가 자격을 버린다 너가 가진 게 없다면 내게 있는 걸 모두 줄이라 그래 널 위해 왔단다 널 사랑한단다 지금 두드린다 널 사랑하리라 널 사랑하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아담만 그러겠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자녀의 이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못내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상태이든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 샘, 에노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이름을 내 심장 속에 새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9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그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 속의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족보에 나의 이름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속에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있는 그 실패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가슴 벅차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그 약속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포로로 다시 한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너는 약속의 자녀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너는 약속의 자녀라 내가 심장에 새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어떠한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들이 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약속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다면 특별히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계속 아뢰고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을 묵상하며 하나님 선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